네, 원래는 6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안된것 같아요. 이제 나가기는 7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저는 저번 주에 6시부터 시작을 하자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에 했던 내용 그대로 이어서 14번부터 문제풀이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14번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들어오기 전에 연구실에서 학생들 글 올라오는 걸좀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빨리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뭐 버거킹 개그가 지금 언제 할 거냐, 제발 부탁입니다. 버거킹 개그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해드릴 거고, 일단 수업을 좀 진행을 한 다음에 하자고. 아,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제가 이제 계속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번 5일날 시험을 보고 7시에 우리 그 방문각 유튜브에서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뒤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1부는 쭉 해설 강의를 이어나갈 거고, 그다음에 2부에 저하고 이제 선우빈 교수님하고 또 국어과 행정법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뒤풀이 할 건데, 요번에 우리 선우빈 교수님께서 춤을 추십니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예. 꼭 우리 뒤풀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지금 뭐 뒤풀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합이 이제 정말 3일 남았나요, 이제? 예, 목금토 3일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뒤에 관계사 해서 연결사까지를 한번 묶어보려고요. 기타 품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연결사까지는 하는데, 그래도 문항수가 42문제 42번까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지금 14번 문제를 푸는 거니까 빨리빨리 좀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뭘 갖고 포인트를 잡았냐면은, 네, 사형식 수동태입니다. 문제 옆에다가 하나 쓰시고요. 사형식 수동태 써보시고, 이 문제는 그냥 바로 아마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좀 풀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형식 수동태라는 거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항상 요 구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어 나오고 주다 느낌의 동사가 이어진 다음에 뒤에 사람, 사물 구조가 나올 때 요게 수동태로 바뀌면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옵니다. 사람. 요게 참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람 주어 다음에 BPP 느낌이 올때 뒤에 사물이 들어오거든. 이 문제는 아주 정확한 문법이다. 이 구조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뭘? 사람 주어, BPP 사물. 이 구조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때만, 사람이 주어 자리에 나올 때만 수동태로 바뀔 때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남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은요, 사물 주어는 주어 자리에 못 나오느냐? 가능하다는 거죠. 사물 주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BPP 뒤에 사람 목적어는 쓰지 못하더라. 반드시 요 사람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 주어는 BPP 뒤에 사물이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만, 물론 요대요 동사는 다 주다 느낌의 사형식 동사다라는 거죠. 그때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사물이 올수 있어도 사물이 주어 자리에 나올 때 BPP 수동태로 바뀌고 뒤에 사람 목적어는 쓰지 못한다. 반드시 앞에 전치사가 나와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도 정리했던 게 뭐죠? 능동수동을 구별할 때 BPP 뒤에는 목적어가 못 오는데 어떤 경우만 예외? 사람이 주어 자리에 나올 때 사형식 동사는 BPP 뒤에 사물 목적어가 하나 있다는 거. 그 이외에는 BP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사형식 수동태에서는 이것도 우리의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인데 기억나나요? 어떤 동사는
사람 목적어를 취하고 뒤에 that 주어 동사를 취하는 이런 문장 구조가 있담. 요때 요 동사 자리에 나왔던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 문제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은 아마 요거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뭐 inform이라든가 remind, assure, convince, promise, tell 요런 동사들 기억날 거예요. 일곱 개 동사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자, 요 동사가 어떤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사람 대절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게 수동태로 바뀌면은 역시 사람 주어가 나오고 요 동사가 이제 BPP 수동태로 바뀌겠죠? 요때도 원래 생겨먹기를 목적어 두 개였기 때문에 대절이 명사절 목적어이기 때문에 뒤에 대주어 동사가 그대로 이어진다. 언제든지 나와도요, 이 개념은 뭐 어색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물론 요때 요 동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be informed, 뭐 be assured, be convinced, be reminded 이런 단어들이 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BPP 뒤에 대절이 나올 수 있는 동사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동사에 계속 주목해 주시고, 시험 문제는요 어떤 게 쓱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form 요 동사 뒤에 이게 이제 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쓱 that 이하를 붙인다고 that 주어 동사를, 이런 문법은 없다는 겁니다. inform은 대절을 바로 뒤에 목적으로 못 취해요. inform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때는 어떨 때? be informed일 때만 가능한 거고, inform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때는 어떨 때? 대절 앞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구조에 대한 형태를 명확하게 정리, 정돈해 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어때요? 내용 정리됐죠? 14번은 뭐 여러분들 다 풀었을 것 같고 바로 제가 문제 풀 거고요.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시작해 볼게요. 요거 이제 요 느낌 빨리 와야 돼요. 사람, 주어, manufacturer, 제조업자들, 요 느낌. 그리고 be ordered, 요 order이란 단어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문하다라는 느낌으로 사용시 동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BPP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사물, 명사가 나올 수 있다. 여기 이제 사용시 구조에서 사람 주어 BPP 사물, 사용식 동사의 수동태, 요 구조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역시 사람 주어가 나와 있고요. I, BPP, 물론 여러분들은 BPP 사이에 이렇게 부사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항목이고, 요 convince라는 단어,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얘는 BPP 수동태로 바뀔 때 뒤에 대절을 취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대절을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BPP 아니면 어떻게 온다? 사물, convince, 사람, 대절 이렇게 능동 형태도 가능하다. 대신에 be 동사가 빠지고요. 주어 convinced that 이런 구조는 나올 수 없다. 이걸 잘 정리 정돈해 주십시오. 쉬운 문법은 아니에요, 이 문법이. 그래서 2번도 괜찮았고, 이 단어가 이제 헷갈리기 쉬운 거죠. notice는 3형식 동사예요. 알리다, 물론 지각 동사 notice, 5형식 동사도 가능하죠. 그런데 notice는 4형식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거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 notice는 못 씁니다. 대신에 어떤 단어가 가능하죠? notify라는 단어가 가능하다. 요거는 사람, 그리고 바로 that 주어 동사를 취할 수 있다. 이거 갖고 장난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be notified는 대절을 이렇게 취할 수 있어도 notice는 이 단어가 아니니까 문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4번의 포인트 이거 잡으셔야죠. promise, assure 앞에 collectors 수집하는 사람들 요구죠. 그래서 사람, assure, 사람, promise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고요?
BPP 로스 형태로 나와서 대절이 나올 수 있고요. 사물, promise, assure, 사람 대절 가능하고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이 개념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구조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얘네들이 약속을 했다. 확신을 했다. 누구에게? 요거 보셔야 돼요. 관련자들에게. 요게 이제 사람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죠. 물론 사용식 구조일 때 주어 자리에 사람, 사물 언제든지 나와도 상관은 없고 중요한 거는 동사 뒤에 사람, 사물 구조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 대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사용식 구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유도해 주시면 된다. 자, 이제 15번으로 넘어갑니다. 15번 문제는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푼 학생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푼 문제가 제대로 맞는지.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늘 이제 인강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은 배속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라이브로 들으면 이제 정속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좀 어색한 면이 있나 봐요. 저도 가끔 배속으로 이제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봅니다.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내가 수업을 한 내용도 배속으로 들으니까 잘 안 되던데 학생들은 또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또 훨씬 더 이렇게 소홀한 학생들도 있나 봐요. 어쨌든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예. 굉장히 아쉬운데 더 와서 들어야 되는데 휙 나가버렸습니다. 자, 문제 풀이 다 됐으면요 이번에는 오형식 수동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적어 다음에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같이 묶어서 그냥 정리하죠. 우리 이미 앞에서 오형식 구조 정리했었어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명사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다. 수동태로 바뀌면은 얘가 주어 자리로 빠지고 얘가 BPP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 있다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BPP 뒤에 목적어 명사 원래 없잖아요. 그런데 오형식 동사, 그 동사 있었잖아요. 뭐 call, name, elect, appoint 이런 동사들 be appointed 뒤에 명사 나올 수 있다. be called 뒤에도 명사 나올 수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역시 마찬가지로요. 원래 BPP 뒤에는 부사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다. BPP 뒤에 형용사 나올 수 있는 그 동사들도 우리 이미 앞에서 뭐 기억날 거예요. find, make, consider, leave, keep 이런 동사들 BPP로 바뀌었을 때 형용사 나올 수 있다. 빨리 하나 정리하시고 또 하나가 있었죠. 요거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을 취해야 되는 요 문법 기억나시죠? 원형 부정사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항목도요. 주어 자리로 빠지고 얘가 BPP로 와도 뒤에 원형 부정사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문법이 용인하지 않는다. 요 동사 원형은 뭐로 바뀌어야 된다? 투부정사로 바뀌어야 된다. 요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요. 예, 요거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나오는 요 구조 수동태로 바뀌어도 뒤에 뭐는 있어야 된다?
to 부정사 꼭 있어야 된다. 시험 문제는요, 이 자리에 쓱 원형 부정사를 붙이기도 하고요. 안 돼요. 늘 이 자리에는 to 부정사만 나와야 되는데 ing로 바뀌어도 안 됩니다. 이 항목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정리가 다 됐으면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할게요. appoint는 누구누구를 뭐뭐로 임명하다,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BPP 수동태로 바뀌어도 뒤에 명사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명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있었던 명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아니기 때문에 be appointed 뒤에는 명사 나올 수 있다. be called 뒤에도 명사 나올 수 있다. 이 항목을 머릿속에 하나 정리해 두시고. 2번은 ask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인데 수동태로 바뀌어도 be asked to 부정사는 그대로 와야 된다. 정리해 주시고. 3번 consider BPP로 바뀌었을 때 이게 이제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는 동사 맞죠? 오형식 동사. 그런데 뒤에 ly 붙었어요. 부사 안 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돼야 되고. 자, 4번에요. be heard 보자마자 아하 hear 지각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었구나. 그러면은 바로 뒤에 뭐가 이어져야 된다? 투부정사 적절하다라는 거죠. 요한점을 또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됐고. 그래서 이제 오형식의 수동태 간단하게 요 문제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오셔서 다음 페이지로 오셔서 문제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태일치 마지막 문제거든요. 문제 풀이 하시고 내용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시작하시죠. 자, 요 적중 예상 문제 16번 별표 3개 붙여주시고요. 옆에다가 요 하나 써주시고요. 감정 표현 동사 하나 써주시고. 요즘은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 감정 표현 동사가. 우리 기출 분석할 때도 감정 표현 동사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좀 신경을 써라 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본서에서도요, 제 교재 아니더라도, 수동태 문장, 그러니까 수동태 파트를 보시면은, 감정 표현 동사라는 게 있을 거라고, 그걸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얘는, 능동수동을 따지는 기준이 뒤에 목적어 유무로 따지는 게 아니고, 주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갖고 따진다고 얘기했었어요. 계속 파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사람이 주체일 때는 어떻게 와야 된다? PP로 와야 되고 사물이 주체일 때는 ING를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들, 감정표현 동사들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놀라움, 뭐 기쁨, 충격, 만족 이런 단어들, 이런 유의 단어들은 다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어떤 감정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때 이 동사들은 능동, 수동을 따질 때 뒤에 목적어 유무로 따지는 게 아니고 주체가 뭐냐 이걸 갖고 따진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저는 선택지를 overwhelm이란 단어를 썼는데 overwhelm 밑줄어 주시고 이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뜻이 압도하다의 뜻일 거예요. 근데 이 overwhelm은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뭐 embarrass, overwhelm, 당황하게 하다. 이것도 다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거든요. 지금 요 내용이에요.
네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그러한 상황이, 물론 circumstance 다음에는 이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인데, 이 상황이 당황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아, 상황이 당황스럽다 했으니까 어때요? 상황이 당황스럽다. 분명히 사물이 주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ing에 대한 느낌은 일단 답에서 좀 제외시켜 주셔야 되고, 요걸 그대로 쓰려고 했더니 요게 당황하게 하다 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없죠, 지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하게 뭐로 와야 된다? BPP 수동태로 와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이 잠깐만요. 예. 사물이 주체일 때는 ing. 라이브라서 그래요. 자, 사람일 때는 PP, 사물일 때는 ing. sorry.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답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1은 안 되겠네요.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BPP로 고쳐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요. 감정 표현 동사까지 해서 이제 수동태의 개념을 맞췄고, 지금 질문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헬프는 수동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요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주어 다음에 이제 헬프 동사가 나올 때,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둘다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얘가 수동의 주어 자리로 나오고 BPP로 바뀌어도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요. 동사 투부정사를 같이 써도 무방하다. 이때에는요. 헬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각동사, 사역동사만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17번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시제를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제에 대한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거.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그리고 해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대충 본것 같고요. 지금 공유하고 김세현, 제가 이제 유사, likewise 설명할 때 공유 김세현을 떠올리라고 했는데, 공유와 김세현의 유사점은 남자라고 나와 있네요. 예. 너 나가. 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예리한 질문이 나왔는데, 내가 이걸 잘못 얘기했나 봐요. 요게 지금 내가 지금 대시 생략됐다고 했는데 바로 뒤에 문장 구조가 지금 완전한 거 아니냐? 완전하죠. 동사 있고 목적어 전치사구니까 provide A with B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는 아니고요. 그럼 요때 바로 뭐가 나온다? 동격의 접속사 대시 생략되었다.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어휴, 너무 수준이 높아.
맞습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고요. 고맙고요. 제가 이렇게 더러더러 실수할 수 있을 테니까 실수 잦아요, 저도. 그래서 학생들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은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이걸 왜 놓쳤지? 이걸 왜 이렇게 설명했지? 하고 이제 제 어투가 있어요. 에고 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정말 그 마음은 그대로 정말 너그럽게 용서했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좋은 지적질 감사드린다고 꼭 얘기하고요. 꼭 얘기하고. 어떤 학생은 그게 굉장히 거슬려서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것도 거슬릴 수 있겠다. 충분히 제가 100% 공감해서 정말 정중하게 미안하다라는 글을 썼었는데, 간혹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이 부분 또 수업 들으시면서요. 이렇게 실력 높은 학생들 바로바로 그때그때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질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김세현 유사점은 남자.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이거는요. 농담입니다. 자, 17번 가볼게요. 시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옆에다 요거 하나 필기하셔야죠. 시제는 주변을 봐야 한다. 아마 요 10문제 정도면요, 시제 관련된 내용들은 다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는 걸 거라고. 그래서 요 문제도 한번 나중에 이제 뭐 목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시험장에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의 문법 포인트는 요겁니다. 의문사 외는, 여기 지금 물음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접속사 외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의문사 외는, 근데 사실은 접속사도 이런 구조는 잘안 씁니다. 현재 완료 시제랑은 잘안 써요. 의문사 외는. 그래서 의문사 외는 have, pp랑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have, pp는 완료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떤 영속성의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외는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have, pp랑은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다. 네, 그런 취지로 1번 제시한 거고, 2번은 별표 3개. 늘 보셔야 되는 항목이고요. 주절의 시제가 미래다 하더라도요, if나 when 삼각형 묶어 보시고, if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렇게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수 없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십시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됩니다. 됐지? 시조부는 현미.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계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이런 문법이 있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주과, 종속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그래서 주과, 종과, 종과완. 수업 시간에 이제 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과, 종과, 종과완. 주절이 과거일 때 종속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주과종과 종과완, 주과종과 종과완. 그래서 콜럼버스가 믿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종속절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과거나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시제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종속절에 과학적 사실 또는 속담, 뭐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3번은 is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제가 해설지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이거 한번 봐볼게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told, 종속절에는 lose의 과거 lost, lose의 과거 완료 had lost, 주과, 종과, 종과완 둘다쓸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제잖아요. 이때 이제 과거하고 과거 완료의 시제 개념. 과거 완료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한다? 과거 완료는 어떤 경우에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서 있을 때. 우리는 요거를 대과거라는 문법적 용어로 사용을 하고 형태는 had, pp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건데요.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가 셀폰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
폰을 잃어버린 게 먼저인가요? 말을 한 게 먼저인가요? 그가 자기가 폰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다. 말한 게 먼저, 잃어버린 게 먼저? 당연하게 잃어버린 게 먼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had lost를 쓰는 게 원칙이다. 맞지?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대절에 과거나 과거 완료를 따지는 문제가 출제가 옛날에는 됐었는데 요즘은 안 된다라는 거죠. 경찰직도 이게 옛날에는 출제가 됐었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구급 지방직 국가직에서는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가 현대영어는 로스트를 참 많이 쓰거든요. 시제관계를 안 따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아예 이 부분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따지셔도 돼요.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시제 정말 어려워지거든. 고민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라. 헤드 PP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쓸 때 쓰는 시제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해설지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4번은 하나의 형태처럼 외우셔야 될 게 요 왼절에서만 적용이 되죠. 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주절의 시제는 어떻게 와야 된다?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라. 시제를 두 개를 똑같이 맞춰야 돼요. 왼절일 때 5번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when I finished 과거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주절에도 뭐가 나와야 된다? went 과거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시제는 주변을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6번 문제는요 이쪽 보시고요. 6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옆에 또는 밑에 진행형 불가동사라는 걸 쓰시고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know, have, own. own이 소유하다, 가지다 이 뜻이거든요. resemble. 네 개만 외우세요. 예. 기본서에는 뭐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진행형 불가동사라는 게. 근데 다 못 외우고 갈 거라고. 일단 요 네 개만 외우시고 얘네들은 뭐가 안 된다?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들이야. BING가 안 돼. 요 동사들은 BING가 안 됩니다. 네 개 외우세요. know, have, 가지다일 때 own, 소유하다 그리고 resemble, 닮다라는 요 동사 네 개는 진행이 안 되는데 요쪽 보시고 여기서는 요게 이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인데 My favorite thing,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중이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다? 아주 느긋하고 릴렉스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아니고요. 예, 현재 시제로 쓰는 게 아니고 뭘 써야 된다? is having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아니고요. 얘는 뭐가 된다? 동명사다라는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have, 가지는 거다, 가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얘가 갖는 게 아닐 거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갖는 것이다. 요는 진행이 아니고, 요때 이제 having이 뭐가 된다?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뭐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마치 진행의 느낌처럼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라는 개념에서 했는데, 이것까지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신경 쓸 거는 네 개 동사, know, have, own, resemble은 진행형 불가. 요건 하나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시제는 주변을 봐야 된다. 그래서 then을 볼 수 있었는가? then 동그라미 묶어주시고. 요 then이 과거 표시 부사. 근데 지방직에서도 그랬고요. 국가직도 마찬가지고 지방직에서도 요 과거 표시 부사는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yesterday가 그랬고 last night, last year, 과거 연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반드시 시제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잘 기억해 두시고 8번 자 요것도요 이 look이란 단어가 뭐뭐을 보다 할 때 뭐뭐을 보는 중이 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look이라는 동사가
형용사 보호를 취할 때는 진행형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건 참고, 이형식 감각동사 기억나죠? look, taste, smell, sound 뭐 이런 단어들 뒤에 뭐가 나올 때? 형용사 보호가 나올 때 요 동사들은 뭐가 안 된다?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no, have, own, resemble하고 같이 묶어서 진행형 불가동사 추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에요. As soon as 삼각형 묶어보시고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 주절의 시제를 보면요 will live 미래 시제가 나왔죠. 하지만 시조부는 현미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시조부는 현미.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 no sooner than hardly, scarcely, when, before. 자, 요거는 밑에 하나 정리하시고요.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요것도 계속 출제가 반복돼서 나왔던 거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정리하시면은 시제 파트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밑에 여백을 좀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hardly 하고 scarcely를 묶어서 그 다음에 no sooner 따로 별도로 아유 잠깐만요 해. 시제 패턴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주어 had hardly scarcely pp 또는 주어 had no sooner pp 그래서 이 자리에는 꼭 뭐가 나온다? had pp 완료 시제가 나온다. 아,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는 딱 경우의 수 요거 하나. 아, 저는 계속 힘줘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요. hardly나 scarcely는 접속사 when, before하고 짝을 맞추고 호응 관계를 갖고 no sooner는 then이라는 단어랑 호응 관계를 갖고 여기서는 주어 과거 동사가 나온다. 시제 관계를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앞에 had pp 쓰고 뭐 이 자리에 현재를 쓱 붙인다거나 과거 시제만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게 요 hardly나 scarcely, no sooner는 부정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강조를 목적으로 앞으로 뽑으면은 같이 좀 필기해 보고요. 복습 삼아 또는 no sooner 얘를 강조를 목적으로 앞으로 뽑으면은 뒤에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된다?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야 된다. 뒤에는 똑같습니다. when, before, then은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요 도치 구조까지 정리해 주시고 정리됐죠? 자,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요. 두 개. 8번의 답은 look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다? 이때는 진행 시제를 못 쓰는 거고 그래서 looked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였었고 또 하나가 taste라는 단어가 이형식 감각동사인데 형용사 보호가 나올 때에는 얘는 뭐가 안 된다고요? 진행이 불가해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 있거든요. taste가 삼형식 동사로 뭐 바로 뒤에 숲을 맛보다라는 개념. 요때 목적어니까 삼형식이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숲 맛보는 중이야. Is tasting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그 질문 지금 들어와서 맞습니다. 예, 가능한 거 맞나요? 맞고요. 요때는 가능하다. 어떨 때만 진행이 불가하다? 형용사 보호가 나올 때만 진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동사편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준동사 문법 첫 번째 자리값 확인 늘 얘기하는 거죠.
요 자리가 혹시 동사 자리 아닐까에 대한 거. 그래서 자리값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준동사 문법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얘기했던 게 요거죠. 칠판 잠깐만요. 자리값. 문장 구성의 기본 원칙은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 그런데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동사 하나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안 돼. 동사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두 개, 세 개, 네 개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때 영어 문장은 구성 원칙이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가 나왔다면은 나머지 동사들은 다 뭐로 바뀌어야 된다? 준동사라는 놈으로 변형을 한다. 그리고 요 준동사라는 개념이 바로 to를 붙여서 변형을 하거나 ing를 붙여서 변형하거나 ed를 붙여서 변형을 하게 된다. 영어는 준동사가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to 부정사, 동명사, ing가 현재 분사도 되고요. 형태는 똑같습니다. ed까지. 요게 이제 바로 준동사의 기본 개념. 그래서 저는 자리값이라는 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준동사라고 판단됐을 때는 준동사의 선택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 선택을 제가 나누어서 어떤 식으로요? 투부정사가 동명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요. 동명사가 투부정사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죠.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ing를 목적격 보호자리에 못 취한다고. 근데 ing가 쓱 나와 틀린 거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에 대한 선택. 이게 이제 준동사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법 포인트 6번하고 7번 두 개 묶어서 준동사의 선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관용적 용법이 있다. 준동사에는 늘 시험 문제 나온다. 요 개념도 그래서 동명상 동명사대로 투부정상 투부정사대로 분사 구문에서도 관용적 용법이 나오니까 그걸 좀 외워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동사가 동사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늘 동사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 동사적 기능을 그 특성을 좀 잘 파악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요 내용들을 다 문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일단 다음 페이지로 오셔서요. 적중예상 문제 18번 문제 문제풀이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풀이 시작하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바로요. 자리값을 묻는 문제더라. 하나 쓰시고요. 문제 옆에다가 무슨 말이냐? 선택지 1번을 빈칸에다 채우면은 이건 동사 자리가 된 거죠. 그런데 2번은 ing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2번은 준동사 자리다라는 겁니다. 3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isplayed는 과거 동사도 될 수 있지만 과거 분사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리값을 묻는 문제고 4번은 동사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리값을 따지는 문제가 제일 먼저 출제가 된다. 밑줄 안 그어져 있는 부분에 is, 동사가 이미 존재하죠.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존재한다면은 나머지 동사는 동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영어 문장은 구성 원칙이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하나가 존재했다는 것은 요 자리는 빈칸에다 직접 쓰시죠. 준동사 자리 쓰시고 칠판 보시고 준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1번, 4번은 답이 될수 없다. 정리됐지?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고요. 선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ing 선택할래? ed 선택할래? 바로 이게 준동사의 선택. 그래서 아하, 준동사 문법은 자리값을 따지고 그다음부터는 준동사의 선택을 뭘할 건가만 잘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ing하고 ed의 선택은 어떻게 가야 된다? 목적어, 유무로 판단한다. 필기. 굉장히 중요한 문법 포인트고요. 단. 자동사.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일형식 동사나 이형식 동사는 항상 ing, 능동. 얘는 뭐가 불가하다고 얘기했었죠? 자동사는 수동이 불가하다고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이것도 우리 뒤에 문제 풀이에 또 나올 건데, 감정 표현 동사에 주의하십시오라고 방금 전에 했었죠.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들은 목적어 유무로 능동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뭘 갖고요? 주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갖고, 그리고 감정 표현 동사는 제가 좀더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로 옵니다. ing, ed의 선택이고요. 그래서 뒤에 명사, 목적어 있는지를 확인해 봤다.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된다? 수동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 그냥 공식처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된다. 자, 적중 예상 문제 19번 문제 하나 더 풀까요? 문제 풀이 시작.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9번 옆에다 쓸게요. 준동사의 선택의 문제다. 요리요. 자리값을 한번 따져볼게. 이제 이런 거예요. as 접속사 삼각형 묶어보시고, I had finished 주어동사 표시. as절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 구조상 주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가다가 콤마 찍고, 다시 I began 주어 동사 이렇게요. 연결사가 있다 하더라도 연결사 절 안에는 주어 동사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자리는 다 뭐가 돼야 된다? 준동사 자리여야 되고 얘도 준동사 자리여야 됩니다. 왜? 이미 주어 동사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는 길에 정리. begin이라는 동사는요 준동사를 선택할 때 뒤에 to 부정사도 가능하지만 ing도 둘다쓸수 있는 동사가 begin이에요. begin ing, begin to 부정사. begin은 둘다 써도 무방하고요. 의미 차이도 없습니다. begin은. 요건 그냥 참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번호 한번 봐볼게요. to 부정사냐, 동명사냐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요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동명사냐, to 부정사의 선택의 기준? 앞에 있는 동사에서 결정이 되더라. finish는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 항목이고. 그래서 finish ing 2번, 4번으로 답이 압축이 되고, 요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압축해 보니까 뭐하고 뭡니까? reported하고 to report죠. 자, 요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요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면은, 요게 이제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
얘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다. 그래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지만 reported는 과거 분사니까 수동, 뒤에 명사, 목적어 필요 없다. 요 포인트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in the paper, 전치사고 명사, 목적어 없으니까 요 자리는 뭐가 필요한 자리? 수동이 필요한 자리. 그래서 reported, 정답은 2번,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잘 됐고요. 20번까지 하나 더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20번 문제풀이 시작하십시오. 자, 1번 시작할게요. To attempt, 여기 이제 to 부정사 물어보는 거죠. 준동사 문법입니다. 이미 앞에 동사, 여기 이제 자리값을 간밤없게 따져보는 거예요. made 동사 표시해보시고. 아, 문제는 지금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20번 문제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된다? 준동사 자리가 맞죠. 준동사의 선택,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일단 앞에 동사를 보시고 이 자리가 혹시 ing가 아닐까, 또는 이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건 아닌가, 요걸 따져보는 게 준동사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바로 made 사역동사 나와야 되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를 취하라. 2번 ing 준동사 문법인데 앞에 but 삼각형 묶어보시고 they refused 주어동사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요 자리는 준동사 자리가 맞고, 여기 동명사를 쓸래 투부정사 쓸래 어디에서, 앞에 동사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요거 하나 필기하시고요. refuse 뜻이 뭐죠? 거절하다, 거부하다는 투부정사. 그런데 deny 거절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는 ing. 야, 요것도 헷갈리다. 뜻이 똑같은데. refuse는 to 부정사. deny는 ing.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to accept. to 부정사가 필요한 자리이고요. 3번에 immigrated. 어떤 학생들은요, 요거를요, and를 보면서 병렬 아니야? ed, ed, 이렇게 착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ed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은 준동사 문법을 떠올리시고, 먼저 뭐 하라고요? 자리 값을 따지세요. 요렇게요. 앞에 which 관계사절 다음에 drove 동사 나왔죠.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된다? 준동사 자리다. 그리고 바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드라이브,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ed. 항상 투부정사 말고 과거분사는 어디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떠올리시고, 차이점은 투부정사는 능동, ed는 수동. 능동성을 따지는 기준은 뒤에 목적어 있니? 목적어 없니? 갖고 따지는데 여기는 목적어 없는데 3번 정답 아닌가? 택도 없는 얘기. 왜? 얘는 자동사, 일형식 동사.
움직임 동사 왔다 갔다 이민 가다 이민 오다 immigrate, emigrate 다 일형식 자동사거든요. 일형식 자동사는 뭐가 불가? 수동이 불가하다고. 아하. 그래서 이 자리는 절대로요. ed, 과거분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뭐로 고쳐야 되고 to immigrate로 고쳤어야 되고 정답은 4번인데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서 질문. and는 무엇과 무엇이 병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럼요. drove하고 considered, 과거동사, 과거동사가 병렬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 관계대명사 위치에 걸리는 거고. 그리고 consider 다음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와야 된다. consider to 부정사 이런 영어는 없거든. consider ing. 됐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이 유도가 돼야 된다. 오케이. 자, 지금 우리 준동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준동사의 선택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훑어봤고요. 좀 쉴게요. 예, 한 10분간 휴식을 좀 취하고 그리고 또 계속 수업 내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